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 내려갔어. 내려간 거고 얘 입장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올라갔다 내려간 사건과 네. 얘 입장에서 일어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건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쟤는 왔다 갔다 1초, 2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근데 얘는 멀리 갔다 왔잖아. 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1초, 2초, 3초, 4초가 걸린 거야. 얘 입장에서는 2초가 걸렸는데 얘 입장에서는 4초가 걸렸어. 아. 결국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네. 등속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2초가 여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에는 1초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되는 거야. 지금 요 수직 거리가 L'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거리가 L이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뭐가 되겠니? L. L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선은 이제 V의 속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화살표를 선생님이 V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알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지. 네. 근데 빛을 쐈으니까 빛의 속력은 C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네. L만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얼만큼? 2L이 걸린 거지. 네. 거리는 2L이고 속력은 C로 가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지구인의 입장에서의 시간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얼마 걸린 거야? C분의 2L. 2L만큼 걸린 거야.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얼만큼 걸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C분의 거리인데 요게 L'이라고 했잖아.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 BL'이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하고 이거지 이거. 네.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우주선을 봤을 때의 시간은 요거지. 그러면 이 시간, 얘가 된 시간을 T1이라고 그러고 얘가 된 시간을 T2라고 하면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긴 거야? T2가 더 긴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이 거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 L제곱은 그죠? 빗면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면의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러면 높이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 L'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면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 밑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시간하고 속력으로 나타낼 거야. 일단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지. 네. 그런데 나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이 거리 요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네. 그러면 속력은 우주선의 속력이니까 V지.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갈 때의 시간이 T잖아. 네. 그럼 반이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그렇지. 2분의 T가 되는 거지. 뭐 T2라고 써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L제곱은 L'의 제곱 더하기 요거 거리는 요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VT의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이제 이 L들을요 여기처럼 V, C나 아니면 T로 다 바꾸시는 거야. 여기 L에 해당하는 거는 빛의 속력이니까 이해돼? 네. 똑같잖아. 똑같아. 요거랑 똑같은 공식인 거야. 요거 대신에 뭐만 쓰면 돼? C. C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대신에 어떻게 했어? 2분의 C. CT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2분의 CT의 제곱?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시간을 구해야지. 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시간은 얘 아니야? 얘? 네. 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라고 썼으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T1? 그렇지. T1이라고 써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2분의 V, T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지워질 수 있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C제곱, T2의 제곱. 이 T2는 여기야.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 시간.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C제곱, T1의 제곱. 이 T1은 저쪽 우주선에 있는 시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V. V제곱 T2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T를 원해. T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T를 굳이 저걸로 치환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T2 똑같아. 그럼 얘를 넘겨. 그럼 얘를 넘기면 C제곱 T2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 T2의 제곱이 되고 그게 C제곱 T1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T2를 뽑아내. 그러면 T2를 뽑아내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고 얘는 C제곱 T1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아, 제곱. 이해돼 무슨 말이지? T2.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2의 제곱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넘기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제곱하고 T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얘를 네. 우리가 C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C제곱분의 1을 하면 여기도 C제곱분의 1을 해야 되지? 네. 그럼 여기 C제곱분의 1을 하면 여기는 얼마야? 1이고 여기 C제곱이 되는 거지. 네. 얘 C제곱분의 1, C제곱분의 1 하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C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얼마야? 1.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 될 거고 분의 1 곱하기 T1의 제곱이 되겠지. T2는 어떻게 풀면 돼? 루트. 이해돼? 네. 1 마이너스 C 제곱 V 제곱 분의 1 곱하기 T1이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고 그게 감마라고 하는 거야.